고려아 성경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으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핏부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데 피로 언약을 세운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본문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웁니다. 그것은 짐승의 피를 온 백성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장막에도 뿌리고 그릇에도 뿌리고 사람에게도 뿌립니다. 피를 뿌리는 이유는 정결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 즉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정결하게 하는 피를 뿌리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말씀이고 부정하기 때문에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죄인들 위해 정결하게 하는 피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 뿌림 속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피가 없으면 너희는 제사를 받지 못한다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는 곧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해준다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죄는 피로써 정결케 된다는 언약입니다. 모세가 세운 언약은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이라고 하지요. 그럼 율법도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란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율법이라는 옛 언약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 볼 때 옛 언약이지 당시 그때는 언약입니다. 모세가 언약의 후손들에게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피를 뿌리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관찰 행할 예표적 사건이라는 뜻이지요.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책의 내용은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를 통해서 죄인이 살아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피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피 사건이 최초로 등장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피뿌림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죽는 사건을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그들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대신 짐승이 죽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죽인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고 있는 것은 피뿌림과 같습니다. 짐승의 피 흘림은 아담과 하와의 죄사함을 위하여 도입된 것이죠. 죄인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흠없는 짐승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맺은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삼을 받았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에베소서를 씁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보니 창세전에 있었던 것을 본 것이지요. 창세전이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이란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기기 전이지요. 성령님께서 바울을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간에 약속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약속한 내용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택하십니다. 그런데 성도가 흠이 있습니다. 흠은 죄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왜 죄인인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지를 만드시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피로 정결하게 하셔 제사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맺은 약속이 아들의 피로써 자기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의 피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일입니다. 예정하시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만물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세운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하여서 펼쳐진 마당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들 간의 창세전에 한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아들을 주의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주란 임금이고 주인이란 말인데 여기서는 심판주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주의 자리에 앉으시냐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앉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주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바울은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느니라. 아멘. 말씀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약속대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셔서 지극히 높여 만물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주입니다. 곧 왕이란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셔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을 보시면 아버지의 마음이 흡족해 하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을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이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무수히 살아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비록 하늘의 미랄처럼 죽으시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미랄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하늘의 미랄로 심으셔서 수많은 아들들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자기 백성들이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 증거하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의 피를 맺은 새 언약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전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구원의 능력이고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새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자들에게만 뿌려집니다. 죄인은 곧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를 말하지요.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나는 죽은 자라는 것을 율법으로 알게 되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말씀 안에서 발가벗긴 바 된다고 합니다. 이는 곧 말씀이 사람의 언행심사 모든 것을 해부한다는 말씀이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낱낱이 파헤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행동과 그 속에 온갖 더러운 탐욕, 음욕, 거짓을 다 드러내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밖에 있는 자는 자기들이 산 자라고 믿어 유대인처럼 옳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죠. 성령이 낳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 생명을 죽음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짊어지고 산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자기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내가 비록 예수 안에서는 산 자가 맞지만 죽음에 넘겨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는 죽은 자이죠. 그러나 죽은 자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예수님의 공로만 담겨져 있어야 하죠. 성령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유언이란 말씀이 나오죠. 다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유언이란 죽은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씀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지요. 이 말씀은 언약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효력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이는 아들의 피로 자기 백성들 죄를 사해준다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약속을 그렇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마귀는 아버지와 아들 간에 맺은 창세전 언약을 모르고 예수님을 죽이면 끝이 난 줄 알고 십자가에 죽인 것이죠. 마귀가 모르는 것은 창세전에는 마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바리새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이면 율법 신앙이 견고하게 서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순절이 이르자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입만 막으면 되었는데 이제는 수천 명이 온 동네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려로도 막지 못하게 되었죠. 이제 온 세계에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들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비로소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자 이제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하십니다. 인간이 어떤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성령님께 창세전에 아버지와 약속한 구원 받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들의 생명책을 주셔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강림한 그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제사함을 주시고 살려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한치도 빈틈없이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이고 사랑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이시므로 우리는 든든합니다. 반석이신 말씀 위에 서서 두려움, 불안 모두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